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이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영상 보고 올게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에 있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 붉은 유산 재미봤으면 걷어치우라 등의 망언을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으로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쌍용 자동차 30명 읽은 기사 보십시오. 또 건설노조 고 양희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료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논제 조선일보 기사를 페북에 올리면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 라는 마치 분신 방조가 사실인 양 왜곡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료 노조원들은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망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질에 대해서 후보자는 본을 본의 아니게 피해자 유가족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과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국민이 몇이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후보자는 구구세력의 선봉에 서서 2019년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한 주동자입니다. 잠깐 얘기 듣고 하시죠. 네. 상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그거는 서슴지도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처부서라 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사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농성자들은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농성 중인 정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물며 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의장에 앉아 인사청문을 받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 이제 민주당의 공세, 상당히 강한 공세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 김문수 지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 쟁점별로, 주요한 쟁점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주목받은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직접 발표를 했죠. 박 대통령이 탄핵받을 정도의 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소가 무리했기 때문에 사면 복권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공직자가 국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제 기억에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자, 이 장면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문수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건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정치적인 재판이었단 말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다음에 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소가 무리했기 때문에 사면복권된 것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전에 어떤 국회의원 누군지 처음 보는 그 국회의원 나와서 삼권 분립 운운했는데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 분립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이 잘못됐고 그 재판을 대통령이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막대한 권한이 그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그게 사면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면복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소가 무리했기 때문에 사면복권 된 것이다. 이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는 이제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탄핵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탄핵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어요.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반성해야 되나, 어쨌든 대응을 잘못해서 패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이 누굽니까? 헌법재판소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형량을 때린 그 법원이 어디입니까? 법원이 저기 그 뭐 대법원부터 해가지고 뭐 다 법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원과 그 헌법재판소가 그 문재인의 헌법 그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갖다 봤을 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 대응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 아쉬움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오류를 또 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자,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고 92%가 탄핵 인용에 승복해야 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92%가 반체제 인사라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자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박근혜 딸이 정유라라든지 박근혜가 불륜을 했다라든지 청와대에서 구판을 했다라든지 이런 등 이런 것들 거짓말이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국민의 뭐 지지가 탄핵에 많았는데 거짓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뭐 이제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한테 다 일일이 물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도 사람의 생각도 그때그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탄핵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음번에 더 그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면 아 그건 잘못된 거구나.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80%가 탄핵에 찬성했고 92%가 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이거를 그 한 그 여론조사이냐.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하면 이런 그 수치 안 나올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 뭐야 탄핵 절차가 이루어졌고 탄핵이 그 됐고 그다음에 뭐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면 복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김주영 의원이 무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자를 좀 그 뭐야 스크래치를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맞지 않다. 이런 문제들은 역사에 맡겨야죠. 뭐 지금 뭐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탄핵에 만약에 국민들이 80%가 찬성한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그 뭐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런 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조금 한두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야당과 이제 주로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로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좌파들과 2017년 이후에 논의를 많이 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제가 물어봅니다. 국정농단을 어떻게 농락했다는 것이냐,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어디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증거를 얘기를 해봐라,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답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최서원 씨가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무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이 탄핵 사유의 주요한 사유로 적절한지 이건 계속 의문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지금 못하러 합니까? 지금 뭐 탄핵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확실한 건 뭐냐면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딱 드러났을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받은 건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다 보니까 탄핵까지 이루어진 거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 이랬으면 이때 이랬으면 이때 이랬으면 아쉬운 부분들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다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자꾸 저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아주 이와 같은 달콤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통령을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러한 수렁으로 몰아가고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당하지 뭐 두 번 당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탄핵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과 관련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자의 어쨌든 본인의 공개적인 입장은 천명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사안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김문수 후보자가 제주 4.3 사건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좌익 폭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진보당. 진보당에서 또 의원이 질의를 했네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이다. 4.3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재헌국회 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는데 뭐 이건 입장을 떠나서 팩트 아닌가요? 과거에 좌익들이 주로 단선 단정 반대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민중봉기라 이건 80년대 좌익들도 주장해온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단정에 그냥 그 뭐야 완전히 개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남로당이었다고요. 네. 남로당이 왜 단정을 반대했습니까? 소련의 지령이 있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엔에서는 그 38선 위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8선 이남에 대해서만이라도 단정을 하고 단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 군정을 종식시킨다는 이야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군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38선 위쪽은 소련군의 영향하에 있으니까 소련의 영향하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원래는 그 5월 10일 총선이요.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다 아우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원국회 정원이 몇 명이었냐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300명인데 막상 그 선출된 국회의원은 몇 명이었느냐? 198명이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100명은 100석은 북한인데 북한에서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석이 왜 빠졌느냐? 그럼 200석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제주도에서 두 석이 빠진 거거든요. 두 석이 왜 제주도에서 빠졌습니까? 4.3 때문에 그런 거예요. 4.3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김달삼인가 그런데 김달삼이 제주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김달삼 남로당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로당에서 그 제주도가 이렇게 섬이고 어느 정도는 그 본토로부터 고립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형적 조건을 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폭동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 그게 4.3이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4.3 때 많은 무고한 제주도 도민들, 제주도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희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의 단초를 갖다 제공한 거는 그건 남로당이에요. 김달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이 4.3 때 이렇게 4.3을 일으킨 원인은 뭐냐면은 그 다음 달에 5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책동한 게 그게 4.3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에 총선이 이루어지고 7월 17일에 이제 헌법 만들어지고 8월 15일에 정부가 건국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에 뭐가 터졌습니까? 그게 여순 반란 사건이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그 당시에 아주 혼란한 1948년도에 전국을 잘 이해를 갖다가 하면 이와 같은 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3 폭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평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되겠죠. 남로당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던 상황들은 명백하죠. 그 후에 우리 국군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일부가 희생된 것도 사실이죠. 그 두 가지 역사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분에 관해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어제 이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좀 우스운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막말을 많이 했으니까 의료 기록을 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지금 정신병력 조의하냐, 모욕적이다 이렇게 맞섰는데, 저 장면, 그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료 기록은요 사람의 굉장히 은밀한 사생활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거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의료기록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을 갖다 딱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환자들의 의료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함부로 보내면요, 내보내면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침해죄도, 비밀누설죄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민주당의 이제 여러 가지 공세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좀 강단도 보이긴 하지만 소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이 김문수 후보자의 저력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뵀을 때 이제 김문수 후보자는 뭐라 그럴까, 이제는 큰 욕심이 없으신 분 같아요. 본인의 원칙만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걸 하겠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런 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자의 삶을 쭉 살펴보면은 그 젊었을 때는 노동운동에 투신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한 3선인가 4선 의원 정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 지사 두 번 하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 살아오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뭐 장관을 뭐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장관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경기도 지사를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 본인 그 김문수 후보자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보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정면적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누구보다 투철하게 살아왔던 분이시기도 하죠. 이제 공직사회 내에서 저력을, 힘을 발휘할 때이죠. 경사노위 위원장을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할 텐데, 김문수 후보자가 그간에 보여준, 국회의원 당시에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준 그 섬세함과 단단함과 그리고 그 치밀함과 그 헌신성과 이런 것이 고용부 노동부 장관으로서 빛이 나고, 또 정부 내각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지난번에는 그런 이야기 됐는데 내각의 군기반장 역할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역할도 단단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벤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벤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